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DNA나 RNA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이거 설명할 때 조금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극성, 메틸기, 자성이나 극성이나 혹은 산염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분자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원자 원소가 될 텐데, 그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생기면 이온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죠? 오늘은 뉴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아마 보거 독이 있다고 하죠. 보거 독으로 죽기도 하고, 또 위험한 게 신경이 마비가 돼요. 신경이 마비가. 그거를 지금까지 밟아온 설명이랑 오늘 하는 간단한 설명만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뉴런은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쪽 축삭 돌기가 있고 이쪽 수상 돌기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뉴런이 이렇게 길다란 신경세포가 있어.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실제로는 전기화학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뉴런이랑 뉴런 사이의 공간은 화학적인 작용이 되는 셈이죠. 화학적인 작용. 그러나 이 안에는 전기. 그러니까 일정한 전위차를 가지고 활동 전위가 한번 역치를 넘어갔을 때 전위가 한번 팍 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걸로 화학적으로 간 다음에 또 전기가 흐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극성이 어떻고 산성 염기성이 어떻고 메틸기가 어떻고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생물 시간에 배우긴 배우잖아요. 이렇게 뉴런이 있고 뉴런 안에 휴지기의 전위가 마이너스 70mV인가 이런 전위가 있죠.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극성이 있기 때문이야. 극성. 마이너스 플러스 기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기에 따라서 메틸기라는 것도 생기고, 요런데 위 같은 데는 막 산성이고, 일반적인 그몸그 그냥 자체로는 거의 중성에 가깝긴 하죠. 중성에 가깝긴 하죠. 물 같은 게 이제 완전 중성이고. 근데 이게 이 뉴런 하나도 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 저 저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이름 또 까먹었네. 그 군소 가지고 처음 그 기억에 대한 연구, 뉴런 연구를 했던 선구적인 분이 있죠. 그 노벨 의학상 타신 분, 의학 생리학 생리의학상인가. 근데 이 신경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거기에선 제가 뭘 설명했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강화되는, 시냅스가 강화되고 단백질이 형성되는 그걸 설명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전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야. 뭐냐면은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쫙 길다랗게 있으면은 바깥쪽에는 이제 나트륨
그렇지.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 그리고 안쪽에 칼륨 이온이 많이 있는데, 그 통로가 있어요. 채널이, 채널. 그 채널에서 요게 역치를 받았을 때, 왜냐면 요 안에는 모든 거 뭐라고 했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벽돌 같은 것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신경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단백질이 있는데, DNA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나트륨 이온이나 이 안에는 칼륨 이온은 약간 K 플러스로 표시되는 이온인 거예요. 이온. 안에 단백질은 마이너스고, 그리고 보통 휴직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 안쓸 때, 그때는 이제 일정한 그 볼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극을 딱 받았어. 이쪽 끝에서 탁 자극을 받았어. 탁 자극을 받으면은 이 자극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잖아요. 브레이크 댄스처럼. 근데 그걸 이제 활동전이 아주 올라갈 때, 그게 다 전기적인 일이라는 거지. 뭐냐? 이 채널이 보통은 이제 닫혀 있어요. 칼륨 안에 있는 칼륨이 나가는 거는 일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있긴 한데, 이 전위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나 칼륨 그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로 이게 들어오면은 요 마이너스 됐던 것에 영향을 줄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위차를 만들어냄으로써 활동 전위까지,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위차를 팍 올려서 활동 전위를 만들고,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는, 다음 세포 사이는 화학적으로 분비를 한 다음에, 그걸 받으면 다시 한번 이걸 하는 거지. 브레이크 댄스를 한번 추는 거지. 뉴런이. 비유가 약간 저렴하긴 한데,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뉴런, 우리 신경 그 작용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외에, 그 사이에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또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앓고 있는 그런 병도, 혹은 저랑 반대의 파켓 병도 그 사이에 있는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 때문에 이제 그 물질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그 질환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뉴런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 전위가 역치값이 됐을 때 활동 전위가 그렇게 한번 춤을 추느냐,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로 설명이 된다. 왜? 요 안에는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이 알통만 요런 알통만 단백질이 아니라니까요. 신경세포도 단백질, 그 안에 단백질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극성을 띈단 말이지. 마이너스 음맥값을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안팎에 있는 플러스 된 이온들,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들이 정말 그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무늬 개폐가 채널. 근데 바로 보거독이 그 열리고 닫히는 채널을 작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독이에요. TTX라고 하는데, 그거를 신경 독소라고 해요. 신경 독소. 그게 개폐가 안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출 수가 없는 거야. 전위차를 통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야. 전기 신호를. 그래서 자꾸 북어라 그런다. 북어는 이렇게 때리는 그건데. 북어는 제가 맛있게 먹고, 북어는 제가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보고가 독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고 독이 바로 왜 신경에 위험하냐면은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 신경세포 안팎에 그막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조절하는 건데 그 열리고 닫히는 그 채널에 붙어버리는 거야, 채널에. 그래서 오늘은 신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